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어우, 멀다 멀어. 야, 공기 좋다. 춥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한번 스트레치 한번 해주세요. 스트레칭, 그치? 어, 추워. 저희 전편이 저희 진짜 고향 군산에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제 마음의 고향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 약간 제목이 바꾸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내부 회의를 김세영의 플렉스인데 사실은 힐링과 플렉스를 같이 한다고 해서 김세영의 힐렉스로 바뀌었고 같이 하게 될 게스트를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지수가 텐션이 높아. 일단 저희 구독자들한테 짧게 인사 한번. 우리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 제 얼굴을 이렇게 분장 안 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저의 찐 모습인데 이 모습도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많은 맛집을 투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월이 38국도가 뚫리면서 가까워지면서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거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우리 비운의 조선시대 왕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씨 오늘 어떻게 좀 잘할 준비 됐나요? Let's go! Let's go! 출발! 이게 어디냐면 진짜 영월은 사실 사람들이 동강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동강과 서강이 공존하는 곳이 영월이야. 이게 보면 이 청령포가 내륙 속의 섬이라고 다 물로 막혀져 있고 이 물이 수심이 꽤 깊은데 그 어린 단종을 얼마나 멀었겠어. 우리는 차로 3시간이면 서울에서 오지만 몇 날 며칠을 말을 타고 와서 여기다 가둬놓으니 그 열몇 살짜리가 엄마도 보고 싶고 헤엄쳐서 나올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자연이 선사한 감옥. 나도 여기 며칠 전 내린 눈이 꽁꽁 언 서강에 얼어붙어 겨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지네요. 이곳은 무슨 생각을 한다기보다 되게 평온하다. 배 조심. 이거를 타고 이제 진짜 청령포로 들어갑니다. Let's go! 강원도 내륙 첩첩산 중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이라니 기분이 좀 묘한데요. 우리 새해도 됐는데 우리도 탑을 쌓고 우리 소원 한번 빌어보자고 속으로. 이걸 놓고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선왕인 단종에 대해서 한 3초 정도만 묵념을 하는 걸로. 안 무너지게. 나는 안전한 곳에 이게 안전하게 매출도 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안전한 곳에 싹히 장인인데? 네. 하는 걸로 묵념 읽겠습니다. 근데 묵념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쨌든 럭시 기린 곳이니까 사실은 우리 잘되게 해달라고. 사계절의 그림이 모두 다르다지만 한겨울의 청령포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게 원래 단종이 왕이었잖아. 근데 왕에서 노산군으로 떨어뜨려버린 거지. 왕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직급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고 저 나무.
개가 자라 있잖아. 아~ 우와 이거 봐. 아까 단종이 1400년대에 유배 생활을 할 때 갈라진 나무 사이에서 앉아서 쉬었대. 600년 살고 싶어요. 지수는 몇 년 살고 싶어? 99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진짜 정말 좋다. 좋지? 이게 일렉스지. 그냥 사실 한여름에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아. 시원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진짜. 여기서 마스크 벗고 진짜 자연 공기 한번 쐬시죠.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정말 숨 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제가 귀로 듣고 노래하는 사람 중에 거의 에이스예요. 아이고. 근데 왜 더 조명을 받지 못하는지 사실은 뭐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랑 한번 뚜레꽃 해주면 영광이죠. 아유 저야 영광이죠. 단종이 머물렀던 단종어소 그 쓸쓸한 만큼이나 눌러앉은 기분이 설렜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라는 어이쿠 이런 꽁꽁한 강물에 이도 저도 못 가게 생겼나 보네요. 일단 우리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성령교까지 보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 끼니 때를 넘겼어요. 이 영월의 진미막국수라는 데는 사실은 제가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 여기 현지에 계신 저희 대리점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배고파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강원도답게 메뉴판엔 토속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얼른 먹고 싶어요. 먹어보자. 얼른 먹고 싶어요. 오, 김난다 김. 여기 강원도함 또 감자지. 그쵸, 감자 시장이 있어요? 반찬이라고 끼니 때를 한참 넘긴 점심은 꿀맛 그 자체입니다. 아, 이런 야채를 안 넣고 감자로만 하는 거는 굉장히 담백한데 아 사운드 미쳤다 이런 거 해야지. 미쳤다. 강원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막국수죠. 여기 막국수는 약간 서울식으로 뚝뚝 끊어지고 삼삼한 강원도 정통 스타일이 아닌 새콤달콤한 서울식 막국수입니다. 이게 같이 싸서 간장간하고 같이 살짝 이렇게 싸서 허기를 달래고 뒷마당에 나가보니 말린 시래기며 가지런한 연탄까지 시골은 시골인 모양입니다. 무한한 말보따리의 원천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말이 막혀? 그냥 말이 많은 거야. 말이 많기도 하고. 근데 지수 씨 이제 배도 찾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봐야 되는데 이 선돌은 말 그대로 돌이에요. 돌. 근데 돌이 서 있다. 네. 말 그대로 선돌. 근데 여기는 그 돌 자체가 굉장히 비경이고 이 여기서 보면 영월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아마 그 내가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그거를 아마 여기서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대사. 라면 먹고 갈래? 아 거기서 라면 먹고 갈래 라고 거야? 그렇죠 이 형이.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나오잖아 거기서. 어떤 게? 엔딩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렇지 남자가 변하는 거지.
진짜 비행기 많이 타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맞아. 점점 높아질수록. 어. 그러면서 여행을 가면 내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되는 맞아, 맞아. 시간들도 갖잖아요. 정말 이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사람도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나의 그 고민거리는 얼마나 조금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로 내가 살냐 죽느냐 이런 별의별 가지를 생각하면. 여기는 내가 지금 얼핏 생각해도 한 20번 가까이는 왔었는데 이곳은? 여기를 처음에 왔었을 때가 아마 30살 초반? 그때 이제 여기 담당을 맡고 어디 좋은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소개시켜줘서 왔을 때는 이런 뭐 이런 손잡이도 별로 없었고 다 개발된 거.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그냥 와서 보던 곳이었는데 이제 뭐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도 오고 애를 낳아서도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다 왔었는데 또 다시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지수 씨랑 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뭐든지 하나하나 쉽게 쉽게 지날 수가 없는 느낌 같아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영월에서 찍은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가 라디오 스타. 사실 저는 한 100번 정도 봤거든요. 지수 씨는? 저는 98번 정도. 98번 네. 정도. 영월 자체가 라디오 스타로 인해서 뜨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예전에 정말 KBS 기지국이었어. 실제로. 근데 네, 네. 지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 라디오 스타인데. 귀엽다 라디오. 그러게요. 하나 가져갈까요? 이게 잔잔하게 있는 것도 박중훈의 첫햇살이 사실 참 잘 안 어울리는데 약간 그 병맛 느낌 나는? 맞아요. 박중훈 배우랑 안성기 배우는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방송국을 실제로 있는 게 다 라디스타를 기념관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볼 수 있었는데 네, 이거 아주 예전 실제 라디오에게? 어, 1943년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거? 뭐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돼 있었는데 이때 사실 1900 초에만 해도 미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을 때야. 우리나라는 이제 김두한이 종로에서 주먹 쓸 때 갑자기 영화가 나오네요. 이게 아마 박중훈이 서울로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일 거야. 그래서 애기랑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라디오 스타. 다소 엉뚱한 소재였지만 그 안에 눈물과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모쪼록 오래오래 사랑받고 기억되는 영화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 이게 박중훈이 거기서 했던 그 거기 방송국을 그대로 해놨네. 대박. 아 여기 차? 네. 앉아볼까? 네 앉아볼까요? 아 시그널 뮤직 나가고요. 안녕하세요. 김세영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김세영입니다. 아 오늘 저희 영월 방송국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황지수 씨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청취자들에게. 아, 안녕하세요, 황지수예요. 어때요, 여기 영월에 와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서울 분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 맞네요. 서울 사람이셔서. 네, 영월 느낌이 어떤가요? 한 30, 40년 열심히 살다가 노후에 있는 영에서 살림 차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디오 스타의 대표 주제곡은?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 아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나가 오케이, 네. 뭐 편하게 쭉 진행해 주세요. 뭐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끝이야 끝이야. 오케이 이제 대표님. 장보러 가시죠. 예! 장보러. Let's go. 오늘 사실 우리가 모르고 왔는데 영월에 오일장이 섰대. 오케이 가시죠. 해가 떠지니까. 얼른 가시죠. 저쪽이에요. 얼른 go, 가시죠. Go, go. Let's go. 매월 끝자리가 사와후로 끝나는 날 열리는 영월 오일장. 장이 서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거 정말 운이 좋은 걸요. 여기는 어디예요? 와, 저 오일장 왔어요. 오일장. 끝이 사하고 굿자로 끝나는 날만 열리는 날인데 와. 오늘. 우리 며칠이지? 오늘 4일이지? 오늘 4일. 그러니까 새해 2022년에 처음으로 열린 거지. 새해 첫 5일자. 그렇지. Let's go. Let's go. 생활의 달인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생활의 달인 나오라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안 되잖아. 죄송해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쵸? 이게 탁탁탁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맛 못 봐요? 너무 맛있어 보여. 아유, 맛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밥도 주세요. 근데 하나 뚜껑이네요. 진짜 맛있다, 먹어봐. 마트에서 파도 이런 거 하고 게임이 안 되네. 감독님, 그럼요, 게임이 안 너무 맛있어. 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심만큼이나 넉넉한 오일장을 좀 더 걸어봅니다. 컵에다가 하나씩. 네. 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 거 알지? 보통 기름에 쫙 해서 이거 서울에는 이런 거 없다. 아, 고기가 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마지막 하나 넣고. 치얼스 할까요? 치얼스. 치얼스, 호떡 치얼스. 사실 나 다이어트 중이라고. 무슨 맛이에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먹던 호떡 맛. 응. 시골에 그 동네에서 팔던. 알찼어요, 뭔가. 아니, 그 서울에도 많이 팔잖아요, 호떡을. 그리고 되게 고소해. 아니 진짜 고소해요. 약간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그런 풍경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사랑하는 냄새가 사람들의 향이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맛있어. 어이쿠 이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집이네요. 보기만 해도 정겨운 옛날 과자들이 아주 아주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침이 꿀꺽. 금집을 하는 거니까.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런 과자. 근데 어렸을 때 진짜 이런 거 드셨어요? 진짜 우리 때는 나는 시골 사람이나 이런 거 많이 먹었지. 옛날에는 뭐 새우깡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숙소에 있는 과자처럼 이것도 그럼 이런 과자 이런 거는. 진짜 마트에도 없어. 이런 데 와야지. 어디 샀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장. 우리 어렸을 때 마트가 없었으니까 시장에서 산 거지. 이 동전보세요. 이게 4일, 9일 이런 식으로 신문지로 만들었어. 옛날 과자 꼭 들려주세요. 옛날 과자 지금 꼭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 보니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네요.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다음 행선지로 향해봅니다. 자, 오늘 지수씨와 함께한 대망의 영월 여행의 마지막 이 아름다운 서남 마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 선돌은 70m짜리가 돌이 서 있었다면 얘는 자연이 만들어낸 한반도. 정말로 서남 마을을 끝으로 짧지만 의미 있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영월,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서 또다시 추억을 만들고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안녕들 하신가요? 이제 해가 지고 있잖아. 이게 나는 사실 해가 져서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해가 지면 또 어두워지고 별이 뜨잖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단편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또 밝은 면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다가오고 밝음이 사라지는. 지수 씨는 어때?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저도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빛날 수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야. 맞아.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넌 빛이 날 수 없어. 이런 글귀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낮에도 별은 떠 있지만 어둠이 없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보이잖아. 않는 거고 또 우리 컨텐츠가 힐렉스라고 힐링 플러스 플렉스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정서적인 면을 더 끄집어내서 나는 사람들한테도 소개도 해주고 싶고 두 번째 영월 여행 어땠나요? 또 초대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작년에 있었던 저의 고민거리들 다 버렸습니다. 지금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영어로 화장실인가요? 해우소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해우소, 비워내는 곳.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로 고고! 렛츠고!